표준 여건 시스템 개요부터 먼저 천천히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큰 프로젝트죠. 나름대로 좀 복잡한 프로젝트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를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8월 달과 9월 달이죠. 8월, 9월경에 사실상 한번 코딩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코딩 진행을 재차 진행. 시나리오는 동일합니다. 지난 8, 9월 달에 코딩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코딩하는 방식을 좀 바꿀 거예요. 이전 코딩과는 좀 방식 혹은 도구의 어떤 추가 방식의 전환 변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변경.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등등을 좀한세 번에 걸쳐서 시스템 개요를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진행을 쭉해 나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코딩 무엇을 코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면 노동과 사람과 시스템 요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코딩 프로젝트에 웬 노동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간단히 정리 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노동이라고 한다면은 노동의 주체는 역사적으로 주체는 사람이었죠, 그죠?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칼 막스의 어떤 자본론이라든가, 칼 막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다. 칼 막스의 자본론에도 보면은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동에 의한다라고 해요. 그죠? 가치. 센 밸류 컴 휴먼 레이버. 지금 제가 노트북을 또 바꿨어요.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서 또 바꿨어. 노트북 키보드와 제 손가락이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영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노동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가치가 뭐예요? Value is money. 돈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 얘기가 또 나옵니다.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했나요? 사람으로부터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밸류죠. 드라이빙 밸류 not 그러니까 머신이죠. 머신으로부터 혹은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휴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였는데,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에서 보듯이 노동력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머신으로부터 노동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이런 시스템이 비단 자동차 운전에만 적용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모든 데다 적용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떤 조선시대가 있고 뭐 고려시대에서는 1차 산업이 생산력, 그러니까 가치 창출의 기반이 바로 1차 산업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시대, 한국시대입니다. 한국시대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이 가치 창출의 근원이 되죠. 그죠? 1차의 비중이 과거 이때 90%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1차 산업은 대략 뭐한3% 되나요? GDP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일 거예요. 이렇게 확 줄어들고 나머지는 2차, 3차 산업에서 이걸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시대, 그걸 우리 코리아라고 얘기를 합시다. 코리아 시대에는 4차 산업 이 가치 창출에 주가 된다는 거죠. 1, 2, 3차가 아니라.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시스템이 코리아입니다. 표준 여건이에요. 표준 여건을 줄여서 코리아라고 해놨는데, 코리아는 우리 약어입니다. 코리아 is collaborated. collaborated. 혹은 뭐 cooperated. cooperated. 그죠? related. openness report. openness report. on economic activities. 경제적 활동에 관한 openness report를 collaborate 혹은 collected, 그죠? 한 문서. 이걸 줄여서 COREA, 줄여서 코리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에 관한 openness report예요.
오픈에시 리폴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픈에시가 무엇인가? 리폴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콜래버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코노믹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우리가 좀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그걸 정확히 가늠을 잡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뭘 코딩할지를 일단 알아야지 코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조선시대에서 한국시대, 이게 조선시대에 뭐 수천 년간 이어졌던 수천 년간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등등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100년간, 지난 100년간이죠. 100년간의 한국시대. 그리고 아마도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2021년 이후로는 코리아 시대,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4차 산업시대와 이전 1, 2, 3차 산업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건 노동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과거의 노동의 주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부터 노동의 주체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그죠? 그럼 풀셀프 드라이빙이 어떤 테슬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의원이거나 혹은 뭐 법원이거나 혹은 뭐 국세청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교통물류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등등등등에서도 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스템으로 노동 자원의 전환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성공한다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그죠? 성공 또는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공하든 실패하는 성공, 우리가 진행하는 성공으로부터 혹은 실패로부터 다른 개발자들이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교훈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그죠? 우리 팀 주피터입니다. 팀 주피터의 성공 혹은 실패. 우리가 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면은, 요걸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를 FSD로 대체한 거잖아요. 대체하듯이 기존의 재반 인프라를 FSD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재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그죠? 뭐 특허청이라든가, 혹은 뭐 모든 거죠. 뭐 심지어 군대까지도, 그죠? 군대든 모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FSD 방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노동이 무엇인지 한번 구성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동자원의 레이블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블 인풋 있고, 레이블 인풋으로 통해서 이제 어떤 수확, 할베스트가 가능하죠. 수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할베스트 된 것으로부터 디스트리뷰션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스트리뷰션 여기에 이제 레이블 아웃풋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걸 레이블 아웃풋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레이블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보자면은 어떤 그 의료 노동, 의사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의사, 간호사 등등의 의료 노동, 혹은 교육 노동은 교사들이 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행정 노동,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 노동, 이른바 우리 노동자라고 하는. 그죠?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각자의 노동을 인풋을 해서, 그래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어느 국가의 GDP가 산출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 국가의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국내 총생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국내 총생산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로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분배. 분배를 통해서 뭐 의사는 얼마를 가져가고, 뭐 판사는 얼마를 가져가고, 그리고 뭐 농부는 얼마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분배잖아요. 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바로 시장 원리에 있죠. 시장 원리에 의한 분배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요거는 사람이 노동의 인풋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노동의 인풋
인풋 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노동의 인풋이 아니라 만약에 시스템이 노동의 인풋이 된다면 지워버릴까요? delete low 해서 만약에 시스템 if입니다. if label is from system not human입니다. human인 경우 then 그럴 경우 우리 이런 분배 시스템을 어떻게 how distribution shall be modified 혹은 or adjusted 조정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꺼번에 이걸 우리가 모든 우리 인프라들 다 이렇게 테슬라의 FSD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순서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니까 제가 보기엔 은행 같은 거예요. 은행이 제일 쉽습니다. 은행이 쉽고 다음에 학교 혹은 국세청과 같은 관공서 등의 관공서 그죠? 그리고 이미 테슬라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교통 물류 인프라 시장 인프라 그죠? 시장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뭐 도매 소매 특수시장 등등이죠. 이러한 인프라들 순서대로 하나씩 은행으로 하는 것은 시중은행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은행도 들어가죠. 중앙은행으로 하는 것은 한국은행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통화의 발행이라든가 통화의 양의 조절 국가의 경제정책을 투사하는 것 등등이 중앙은행 역할이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한번 순서에 맞춰서 테슬라의 플래스디 방식 그러니까 은행 그냥 은행이 아니라 풀 셀프 드라이빙 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풀 셀프 드라이빙 학교 국세청도 풀 셀프 드라이빙 국세청 교통물류도 풀 셀프 드라이빙 교통물류 인프라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바꾸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자동차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학교나 뭐 은행에 은행이 뭐 도로 위를 달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설명할 만한 새로운 용어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인 자율 운영하는 은행. 그죠? 사람 없이 은행 스스로 경영이 진행되고 수익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도 학교에 교사가 있죠. 당연히 교사가 있는데 교사가 없이도 학교 스스로 교육을 담당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지도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적성과 능력을 파악을 하고 진로를 추천하고 그죠? 시험을 제시하고 시험을 평가하고 그죠?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시스템 개요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주제를 얘기하자면 사람, 노동과 사람, 그리고 시스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한번 우리가 코딩할 내용 사실상 이미 다 코딩을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 8, 9월 달에 다 코딩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미 그때 8, 9월 달 그 코딩하는 것을 팔로잉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